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화분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곳은요, 늘봄 화분에 왔어요. 늘봄 화분에 와서요, 오늘도 또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 만나러 가요. 여기 이렇게 삽 있죠? 얘는 스땡으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스땡으로 돼 있고, 얘는 배수구 막는 망이죠? 이렇게 망인데 얘는 아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요. 얘하고 같이 이렇게 사은품으로 드려요. 얘를 사은품으로 같이 드리는데 여기 써주셨어요. 사은품 주문을 3만 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같이 사은품으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겁니다. 얘는 좁은 스댄삽이에요. 스댄삽 하나하고 둥근 깔망 얘 10개, 이렇게 10개죠. 이렇게 얘랑 같이 3만 원 이상 주문하시는 저 우리 고객님들께 요렇게 서비스로 드립니다. 근데 얘 아주 얘는 쓸모가 좋을 것 같아요. 좁아가지고 좁은데 이렇게 할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은품을 3만 원 이상 주문식 보내드리니까 또 얘는 빠뜨리지 말고 받으세요. 1080번 화분을 소개할게요. 얘는 이렇게 좁은 듯하면서 이렇게 기이들한 농분이에요. 요런 아이도 필요하더라고요. 얘도 좀 작은 아이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여기 직경이 5cm고요. 높이가 10cm 됩니다. 10cm 농분이죠. 그러면서 컵 높이는 한 배하고 반 정도 높이가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컵에 한반 정도 될까?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얘도 가느다란 거 심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놓고 보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비쌀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하나 하면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두 개를 하면은 5,000원이에요. 두개 이렇게 나란히 목대 있는 애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5개 이렇게 5개 얘도 봐야겠네. 이렇게 5개 쭉 이렇게 놨는데 얘도 괜찮죠?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5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12,000원에 보내드려요. 350원 15,000원인데 3,000원 할인해 주셨네요. 5개를 주문하시면 3,000원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얘는 작은 사각뿐이에요. 이렇게 사각. 굽다리가 이렇게 있고 얘가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입고를 하셨어요. 1081번이에요. 1081번. 여기 가로 세로가 5.5cm 되고 높이도 5.5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이쁘게 굽다리가 또 얘는 또 이게 메인이죠. 굽다리 이렇게 이쁘고 깔끔하면서 단아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그 정도 작아요. 그 정도 작고 위에 넓이도 이렇게 보세요. 한반 정도 될까? 반보다 약간 넓을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얘 저희 달기 심으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달기 심어서 이렇게 쭉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소형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서 저도 그렇게 놨답니다. 한 개에 2,400원이에요. 2,400원이고 세 개를 하시면은 이렇게 세개 하시면은 6,500원입니다.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근데 이렇게 다섯 개 주문하시잖아요. 얘좀 띄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주문하시면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섯 개 주문하시면 만 원이에요. 1082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화분 이렇게 보세요. 귀엽게 생겼죠? 아주 이렇게 이쁩니다. 모양도 이뻐요. 여기 직경이 5cm고 높이가 7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에요. 컵 높이가 거진 컵 높이하고 비슷해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컵보다 한 컵에 한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작은 분인데요. 분이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조그만한 다육이 그런 아이들 심으면 이쁘겠어요. 입구지에서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 심어도 이쁠 것 같고. 여기는 또 가격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 하시면 2,400원이에요. 요즘은 분을 작게 쓰시는 우리 다육맘미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리 차지한다고
분을 작게 쓰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3개 하시면 6,000원이에요. 3개 하시면 6,000원. 6개 하시면은 또 할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6개 주문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6개 주문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려요. 또 할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6개 주문하시면 11,000원이에요. 1083번인데요. 1083번은요. 화분이 이렇게 모둠이에요. 모둠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얘 호리병 비슷한 아이는 여기가 7cm고 여기가 8.5cm 됩니다. 아, 높이가 8.5cm.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얘는 양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무슨 시루같이 생겼네요. 얘는 직경이 9cm고 높이가 8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얘는 이렇게 굽다리가 붙어있는 호리병은 직경이 6.5cm고 높이가 7.5cm 돼요. 얘는 이렇게 또 단지처럼 생긴 아이,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여기가 9cm고 높이가 6cm 됩니다. 여기 사각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는 가로 세로, 가로가 9cm고 세로가 8cm고요. 높이가 5cm 되는데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컵 이렇게 높이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다섯 종입니다. 다섯 종인 여기 화분은요. 여기 하나에 3,000원씩 판매하시던 거예요. 하나씩. 이 하나에 3,000원씩. 이게 3,400원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있는 아이를요.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1,000원에. 다섯 종인 아이를 11,000원에 보내드려요. 근데 요런 아이들도 다육이 심으면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다육이 심으면. 여기도 조그만 소형 다육이 심고 이렇게 심으면 얘네들도 이쁘답니다. 1084번이에요. 1084번인데 화분 이렇게 이쁘죠? 얘는 먼저 한번 나갔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도 문자로 저 댓글에다 쓰셨더라고요. 요 화분 저 구매를 못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 재입고 됐습니다. 다시 또 입고 된 아이예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6cm 돼요. 약 6cm. 정확하게 못 재요. 이렇게 언밸런스라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사이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약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6cm 됩니다. 근데 꽃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 화분이 이뻐요. 소형 화분인데 이렇게 뭐 조그만 아이 신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굽다리가 이렇게 귀엽게 붙어 있어. 컵 높이 이렇게 하고요. 한 1cm 정도 작아요. 1cm 정도 작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저 모양을 잘 보세요. 요거랑 비슷한 아이들이 지금 3개가 소개가 될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컵 넓이가 컵 넓이보다 조금 작지요. 이렇게 있고 하나 하시면 2,4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3개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3개 주문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또 6개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또 뒤에 하나 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 이렇게 놔드려야겠다. 그래야 6개가 3개 잘 보겠네.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얘도 조금 전에 소개한 아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가로 세로가 5.5cm 돼요. 얘도 이렇게 언밸런스라서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5.5cm 되고 여기는 가로가 약간 좀 작긴 작아요. 한 5cm 정도 나옵니다. 여기 높이가 6cm예요. 얘도 이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귀엽게 붙어 있어. 이렇게 있고요. 얘는 나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컵 높이는 이렇게 하고 얘도 한 1cm 정도 작아요. 그러면서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보단 조금 더 넓죠? 아니 요 화분이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좀 전에 아이 보여드릴게. 얘는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넓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거 혼동하실까봐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나비가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도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 하나 하시면 2,400원이고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6,000원에 보내드려요. 근데 또 6개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6개를 주문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085번이에요. 여기 직사각형인 화분 얘도 지금 비슷하죠? 느낌이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꽃무늬가 얘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나비는 여기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직사각형이에요. 가로가 7cm고 세로가 5cm 또 높이가 6cm. 그러면서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굽다리를 귀엽게 붙여 놓으셨어요. 지금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공방에서 나온 거예요. 요렇게 있죠? 1cm 정도 작죠? 요렇게 보세요. 1cm 정도 작고 위에 넓이 요렇게 보여드릴게. 거진 컷 넓이 정도 되는데 약간 작을까 그래요. 이렇게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한 개 하시면 2,400원이에요. 좀 전에 소개한 나이하고 똑같아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여섯 개를 주문하시면은 요렇게 여섯 개를 주문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1084번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는 요렇게 해서 위에 입구를 보여드릴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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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위에 입구가 얘는 1085번이에요. 얘는 1086번입니다. 근데 요 아이들이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서 주문을 하세요. 얘가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지금 재입고가 되네요. 1087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1087번 얘도 한번 얘가 방송에 나갔던 아이거든요. 근데 얘도 그때 저기 품절돼서 구매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재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입고 됐는데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는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려요. 1087번입니다. 요렇게 장미꽃 그림이 요렇게 있죠? 여기 직경이 가로 세로 9cm, 약 9cm 돼요. 얘가 이렇게 언밸런스로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11.5cm가 돼요. 11.5cm 되는데 굽다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아주 잘생겨서 저도 얘를 데려다 심었는데 다행히 심었는데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얘 무광이에요. 얘도 무광이고 얘만 이렇게 광이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유약이 이렇게 발라져서 광이 있어요. 컵높이가요 이렇게 한 배하고 반은 조금 넘지요. 한 배 반 조금 넘고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거진 한 배 반 정도 약 그렇게 후부 여기 배는 더 커요. 근데 위에 입구는 입구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요 하나 하시면 7,000원이에요 근데 얘 화분이요 얘가 쓰기 좋더라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쓰기가 좋아. 얘 하나 하시면 7,000원이고요 세 개를 주문을 하시죠. 이렇게 세 개 주문하시면은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72,21 21,000원인데 18,0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에 1,000원씩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1088번이에요. 1088번은 모양이 약간씩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직경이 9cm고요. 높이가 8.5cm 돼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얘가 좀 작죠? 얘로 쟀어요. 얘는 조금 더 높아요. 얘로 쟀어요.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사형으로 틀어졌어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격이 똑같아서 같이 올려드립니다. 한 배하고요. 1cm는 조금 못되게 높아요. 화분이. 얘는 1cm 정도 높고 이 정도. 그죠? 1cm도 더 높으네. 위에 넓이는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배하고 좀 넓죠? 이렇게 있는 아이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모양도 좀 다릅니다. 얘는 한 개 하시면은 2,600원이에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세 개 주문하시면은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또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세 개 여섯 개죠. 이렇게 주문하시면 11,5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089번 소개합니다. 얘는 롱분이에요. 이렇게 롱분이고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없는 아이도 있어요. 빗살 무늬가 없는 아이도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주물럭 화분처럼 꾹 주물러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매력 있더라고요. 예, 그냥 판판한 것보다도 또 저런 아이도 있으면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직경이 9cm 되고요. 높이가 19cm가 돼요. 그러면 아주 농분이죠. 농분이면서 이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꽃 높이는 한 배하고 두 배하고 반 정도.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높아요. 컵이 폭 들어갑니다. 이렇게 폭 들어가요.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더 넓죠? 화분이 더 넓어요.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요. 이런 농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농분에다 목대 있는 아이 이렇게 심으면은 얘가 또 그렇게 매력있고 멋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시면은 8,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826 16,000원인데 1,000원씩 할인해 주셨네요.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 14,000원이에요. 여기 이렇게요. 모종삽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는 번호는 안 매겨져 있는데 그냥 저 모종삽이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타원형 삽은 요런 대자예요. 타원형 삽 얘는 2200원입니다. 여기 사각형 삽 대자, 사각 삽 대자는 2500원이에요. 사각 삽 요렇게 소자, 소자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요렇게 세 개를 모종으로 3종 세트로 주문을 하시면 6000원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이렇게 멋지고 예쁜 화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